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는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또 장에는 어떤 또 종목들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수 PB께서는 전에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AS 먼저 해주시고 하시죠. 네, 제가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흐름이 좋다가 오늘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31만 5천 원을 찍고 살짝 빠지긴 했지만 30만 원대를 넘어가게 됐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로 그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삼성이 240조 이상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요거 이제 겹경사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사로 이제 한솔케미칼이 3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도 주목받는 종목 시장이지만 또 수소도 마찬가지겠죠. 예. 오늘 두산 퓨얼셀 주목하고 계시네요. 예, 2차 전지는 지금까지 물론 다 좋았고 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소 쪽에 한번 집중이라기보다는 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7일에 일명 수소데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현대차의 이런 수소데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사회를 아마 구현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모비스는 이미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1조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를 생산할 거고 이제 이런 기후 변화 EU에서도 그렇고 내연기관 차들을 좀 많이 배척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수소차 시장이 2050년까지 대략 1경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수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하반기에 정부의 수소 인프라 이쪽 정책도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수혜가 굉장히 보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서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두산 퓨얼셀을 한번 관심 갖고 투자에 나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종목과 함께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갈 때 두산 퓨얼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는 아마 시초가에서 5만 2천 원 지금 내외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일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다음 주에 좀 다시 시작되는 장에서 시초가를 좀 공략할 종목으로 봐주셨고, 자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AS 하실까요? 네, 사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위메이드란 종목이고요. 위메이드. 예,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네. 지난주는 참 당혹한 주말이었는데 이번 주 뭐 내내 뭐 네,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스마일. 네. 그래서 예. 위메이드가 지금 바라보는 쪽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임 쪽의 미르4가 어떤 스팀 쪽의 계정에서 좀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여전히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성과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내일장 이제 간판주 다음 주 어떤 종목일지 사실은 기대가 되는 게 네. 또 어제 출연하셨어도 그 원티드 랩이었나요? 네. 네. 그 좀 새로운 좀 종목을 해주셔서 기대가 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네, 네 오늘도 새로운 종목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폴더블 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즈비전이라는 회사인데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좀 작은 종목입니다.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앵커님 아직 폴더블 폰 관심 없으시죠? 관심이 있지만 아직 구매는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네, 예, 좀 쓰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전 폴더블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이.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거를 기계를 거의 자급제로 사시더라고요. 자급제로 사서 보통 뭐 세컴 폰으로도 쓰시고. 네, 근데 맞아요. 이 통사에다가 요금 비싼 요금 안 되겠다. 그냥 알뜰폰 요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한 두 분이 그러신 거 보고 네. 이게 추세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회사 알뜰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네. 이 아이즈비전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 아. 자회사도 머큐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통신 부품 쪽에서 그래도 실적 좋아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뜰폰 시장이 말은 많았어도 지금
작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입자 수가 한 930만 명 정도 되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작진 않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이라든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자급제가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실적이 살짝 부진해지다가 올해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67억을 기록했는데 작년 한 해가 57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당연히 괜찮은 실적이 정도가 아닌데요? 네, 서프라이즈하죠. 그렇네요. 네, 네. 저도 보고 괜찮겠다 싶은 부분들인데 그런데 단점 하나가 이제 좀 시총이 좀 작다라는 그렇네, 부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네, 쉽게 네. 흔들릴 수 있겠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을 한번 받게 되면 5,000원대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5,500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IG 비전 통신 장비 업종인데요. 뭐 상승 탄력이 그동안 살펴보면 뭐 그렇게 또 뭐 좋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제장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